오이 밭이 양배추 심었던 밭이 휑합니다. 아주 휑해요. 휑 바람소리. 이 호박을 따느라고 호박순을 이렇게 다 이래놨구나. 아 그 녀석 그 통이 아니고 대갈님. 대갈님이 빠서진단 말이. 대갈통이라 그러면 안 되지. 어떻게 할 수 없어갖고 기가 막혀. 오빠는 좀 불이나 켜든지 끊고. 막혀 놓고. 그거 어디서 켜더라? 불 켜는 거 어디 있었는데? 아니, 저 있어. 대갈님. 대갈님이 빠서진. 자, 대갈님이 빠서진대요. 그거 지금 뭐 꺼내십니까? 아니, 이거 저, 어제. 이제 꺼내려고. 네. 저 놓으려고. 그게 뭐예요? 아니 메르시 띵이. 근데 저기 한번 버섯이 다 있어. 아니 그... 버섯도 저기서 죽게 가져가. 아 안 가져가. 아니, 그럼 버섯을 저거 왜 가져가. 아니 근데 느타리 올해 긁고 긁고 좀 땄어. 큰게 뭐에 긁고 오는 놈이 나갔다. 그리고 나오지도 않았고. 아니 여기 저까지 좀 줘봐요. 저기 나무 부러졌는데 그거 긁고 안 나요? 긁고 아니고 그건 보고. 보고 버섯. 아니 긁고가 올해 깨나던데. 아니 깨날 텐데 하나도 뭔 저게 저 사람들이 그러는데 에 무슨 저게 저뭐 무슨 아유 뭐 아유 그뭐 아유, 아유 그 사람들이 말하던만 나 이제 벌써 그 아니 그 내가 들고 글쿠가 맛있어. 아이 글쿠 그게 얼마나 된장에나도 맛있고 볶아놔도 맛있고 서울 사람들은 능이 송이만 하는데 사실 송이 능이보다 글쿠 더 맛있어. 글쿠가 엄청 맛있어요. 아 진짜로 솔직히 아. 얘기해서 여기 있는 아니, 사람들은요 글쿠 더 좋아한다니. 그 송이 능이는 그냥 비싸다 아, 하니까 비싸 빠지면 하고 개코도 먹을 것도 없고. 아니 뭐 왜 비싸다 그러면 더 맛있잖아. 감자도 왜 감자값 비쌀 때 그 뭐 아는 집에서 한 박스 주는 거 다 먹어봐 얼마나 맛있어. 근데 감자값이 없는 애는요 희한하게 그 사람이 입이 왜 그런지 몰라. 뭐 이 비싸다 그러면 맛있더라고. 비싸다 그러면. 아니 근데 뭐 살림살이가 돈으로 왔나 어떻게 된 게? 뭐 그 자꾸 몇 달 만에 왔더니까 이게 뭐 강냉이 도 있어요. 강냉이. 강냉이 그거는 가시가 좀 딱딱해갖고 못 먹고 그래도, 삶아가지고는 그래도 요양보호사님이 오셔갖고요 많이 깨끗해졌어요. 요양보호사 살 가자도 여봐. 아 가자가 아니고 뭐 안에 먹을 게 부침개 가루 한 박스 있어. 한 박스. 야. 그게 다 사다갔지. 아 이거 뭐 혼자 해 잡술지도 못하면서. 아 그럼 그 시기면 되잖아. 그러니까. 아니 뭘 자꾸 꺼내요. 저 안 먹어 안 먹어. 아유 아니, 뭘 자꾸. 내가 오이김치 잡술라고. 아 순대만 잤으면 목이. 근데 이거는 뭐 이거? 신배. 어 신배. 신배 술을 좀 해놓는다고 해놨는데. 이 계란이 상하지 않았나? 아니요. 계란이 안 상했을까? 안 상해요. 저기 계란 사다 난 18일 날 사다 나온 거 그래. 맞아 18일 날 사다 났어. 18일 날 병원에 그래서 그 앞에 저 가는 사람인데 예. 아니 저 이리 저 제가 들고 갈게. 뭐 하려고? 뭘 담으려고? 어 이거 여다 담으려고. 아 그럼 지금 담아고 있어 짜요. 괜히 들고 왔다 갔다 또 대갈림 깨지면 큰일 나네. 난 대갈림 붙였다 그냥. 아 이제 대갈림 한 번만 더 다친 병원에서 그러더라며. 영원히 이제는 야, 끝이라고. 예, 인생 종친다 하더라며.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. 일단 넘어지면 안 돼. 근데 핏줄이 터져도 이게 약하게 작은 핏줄이 터졌단 말이야. 큰 핏줄이 아니고. 작은 핏줄이요? 작은 핏줄이 터지니까 그걸 말르려 그러지. 큰 핏줄 터지면요. 터지면 말르지 못한데요. 아 근데 뭐 너무 길병원이 엄청 큰 병원인데 거길 그렇게 다니는데 뭔 차도가 없어. 차도인지 뭔지 거기도 맨날 그대로요? 예 가가지고는 희한하네. 왜 그러지? 아 이거를 해서 순대를 잡서 이대. 맞아. 그 이거 빈 그릇을 이쪽으로 남겨놔요. 빈 그릇을 남겨놔. 요양보호사님 오시면 설거지는 해주고 가겠지. 그럼 설거지하고 불 떼고 개밥 주고. 개밥 주고? 깜깜해서 이거 좀 치우고 좀 깜깜해서 조심해 조심. 그 너무 좀 어떡하려고 또 이랬어 이제? 아니 불 끄라고. 제가 그 여기 붙잡는 게 있잖아.
이거 자꾸 걸어다니는데 안 걸어다니면 이게요 다리에 근육이 빠지면 정말 걸지도 못해. 방 안에서 걸어다니면 안 되나? 아니 저 휠체어 그 저기 사서 보내는 게 있어요 동생이. 그거를 밀고 저 자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. 잡숴 이제. 예, 잡숴봐요. 어, 저는 뭐 아까 뭐 좀 먹었더니까 배가 더 더부룩. 그 같이 먹을 거 아니면 혼자서 먹을. 더부룩해. 아, 그건 맞지. 같이 먹어야지 그래도. 아이고, 나는 혼자 먹으면 맛이 나나. 혼자 먹으면 맛이 드래요. 그래도 그게 차갑지 않아서 다행이다. 안 차갑거든.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차가우면 별로야. 음식이 좀 따뜻해. 그 침 맞는데 한 시간 걸리면 팔을 올리지 못해요. 어디서 침을 맞아요? 그 저기 그것은 지금 그 주차장에 나는 바로 앞에 그 한의원? 어, 우리들 약방인가 그 한의원 뭐 안 한다며 이제. 아니요 이제 생긴 지가 이제 몇 달 안 된대요. 그 나이는 얼마 정도 됐어요? 나이가 그지만 한 60대겠던데 보니 그 한의원 원장님이 그럼 잘하겠다. 많이 잡소. 예? 예. 서울서 왔대요. 서울에서 왔대요. 예. 그래가지고 그래도 치료를 많이 해본 사람이 실력이 더 좋지 않을까? 그렇지 아무래도. 길병원에서는 뭐라 그래? 침 같은 거 맞으라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지.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SM만 찍었는데 뭐 그거는 그 기네스라는 약만 그거 무슨 약이요? 기네스 그건 뭐 웬만한 사람도 먹어 이거는 지금. 근데 약을 그래 많이 먹으면 그 저쪽에 그 약수터집 그 만두 아줌마도 그 아줌마 아실까요? 그 약수터집에 그 살던 그 전에 제가 그 보니까 그 할머니가요 약을 세상에 입에다 한 주먹씩 털어놓더라고. 근데 이거 좀 세봉하고 이거하고 또 한 개 또 있어. 이 세봉하고 하면은 15개야 이 약이 알이 15알인데 그리고 뭐 어떻게 된 게냐 이 할머니들도 그렇고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병원 가는 게요 어떨 때 이러면 뭐 소풍 가는 거예요 소풍. 그럼 맨날 가면 또 안 가면 허전한지. 아니 아프니까 자꾸 가지. 그래서 그런지 그 이런 시장에서 제가 어떨 때 시장에서 저 만나자는 어디 가세요 그럼 병원 가. 맞아. 나 속으로는 병원을 저 사흘 도르르 저래 다니나. 근데 65세 넘은 사람은 5,000원씩이요. 뭐가 5,000원이요? 병원대가. 한의원이야. 그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뭐 병원에 나들이 상황 한 번씩 갔다 오면 좋긴 좋은데 가서 얘기도 하고 겁나 있거든. 그럼 말동무 해줄 사람 병원에 누가 있나? 말동무 해줄 사람 병원에 누가 있겠어요? 아니 말동무 할까 자기네가 크랍을 짜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떠들거리지 뭐. 크라보? 아, 그 같이 간 사람들? 그래, 같이 간 사람. 그 길병원에 얼마나 입원해 있었습니까? 한 일주일. 아, 그 뭐 좀 멋있는. 그리고 또 왔다 가고 또 아니 그거는 뭐 나는 독방에 있었으니 뭐. 아니 좀 멋있는 귀여운 할아버지 한 분 못 만났어요 이것을. 사람이 남자친구가 있어야 돼요. 사람 죽었는데까지. 그게 아니고요. 남자친구가 있으면 몸이 덜 아프다니. 빨리 하나 사겨. 아, 미치겠네 진짜. 다 뒤져 가려는데 어느 놈이 진짜 와서 기절증 뿌라고.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사람 일이. 아니 기절증 뿐하지 뭐 죽자 살자 좋다고 덤벼들지 어떻게 알아. 두 개 갖다 집어요 그냥. 이건 뭐요? 그거 저기 이건 누가 양한 거예요? 아줌마가 했지. 멸치 똥을 다 빼고 간장 넣고 간장 찍은 거 싱겁게 맛있네. 너무 저기 너무 싱거워가지고 내가 간장 좀 넣고 기름 좀 넣고 다시 볶았어. 그 요양보호사 그분이 하신 거라고. 음식 잘하신다. 먹어보니 맛있다. 조미료도 그래 많이 안 넣고. 조미료는 그건 안 넣지 멸치는. 아 미워는 놈. 근데 제가 저 그때 어디 장에 가서 이거 멸치를 그 담아놓은 거에 발전의 반찬 가게에서 샀거든. 집에서 먹으니까 이거는 아 왜 그렇게 뭔 고무줄 같아요 여기에 메르치가. 이 저기 동그란 거 이거는 뭔지 알아요? 또 저기 그 호두 호두예요. 먹어. 이거 동그란 거 있어. 네, 네, 그게 있더라고. 호두라고. 아니 멸치 반찬이 왜 그래? 찔끔이 장작깨비 같은 게 뭔 맛이 니 맛도 내 맛도 없대. 어제 이게
싱거워서 못 먹겠어. 그래갖고는 맨테일에서 간장을 딱 한 숟가락 넣고 그 일로 하나 이뻐야 되더라고. 그거 뭐 며칠 똥 다 떼고 대가리 뜯고 해요. 잡수 잡수 밥 대신 잡수. 예? 밥도 먹어야 밥 대신 밥을 이걸 잡수고 밥을 또 잡수어야 된다고? 밥을 약을 먹으려면 밥을 한 숟가락 이렇게 먹어야 돼. 그거나 밥이나 그게 그것이. 아니 그건 그래. 아 그래도 그게 그렇잖아. 사람이 밥이 들어가는 거하고. 아니야. 나다리 들어가는 거하고 달라. 그 고기 볶아고 이래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밥을 안 먹으면요. 그냥 허전해고. 사람이 밥을 하루 안 먹고 다른 거 먹어보면요. 이상하게 허전하네. 응? 아. 아, 그럼 돼지가 그 강냉심은 한 걸 와서 다 싹 그런 망가뜨려 놓으면 그래 가을에도 응? 오늘 가서 뱅돌리 놨는데 응. 너무 옥내 안 걸리고 밭에 와가지고 전 지랄을 해놨더래 아직.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감자는 안 심었나? 그 감자가 지금까지 요즘 작업해 올리잖아요. 아니요 저 위에 밭에다가 안 심었어요. 밑에 저 버성에다 심었구나. 네, 저 어떻게 그 감자가 두 배기요? 흰기, 아, 두 배기. 원래 감자 값 괜찮다 그러던데. 괜찮아. 내일 장날에서 장날 가면 또 오이를 이제 다 먹었으니 돈 많지 다 갖고. 오이가 있는데 이걸 다 잡수고 뭐 사다가 하든. 아니, 금방 금방 먹지 않네요. 참 그게 음식은 잘 잡수네. 응? 아니 아니면 생각 저 들어앉아서 봐요. 근데 많이 먹지는 못해도 그런 일할 때만 좀 많이